남의 나라 양식을 얻어먹은 거지요. 배섬 도정녀야 핀데 빚쟁이도 되지. 거지 되지 말고 빚쟁이도 되지 말고 먹고 남는 건 남의 나라 출전을 얻어오지 말자. 불안을 보고 덮으면 더 잘 두고 걸음 한 번 더 심은 대로 걷는 거야. 선생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? 내가 먼저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사람이 되라.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.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. Kanam movement is to change individual life.